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론TV의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아,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밀릴 거는 아닌데, 카카오 그룹이 전체적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엮여가지고 좀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이랑 시장이 좀 많이 밀렸죠? 예,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 허브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그 영상 촬영했던 3분 허브리핑을 받아보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 카톡 친구 추가 안 하셨던 분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그 영상 받아가면서 저희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시면서 시장 보시면은 막 소외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쩌다가 카카오 게임즈가 두달새 1조 넘게 날리고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시총 2위, 3위, 2차 전지주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2위였는데 벌써 7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카카오 게임즈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카카오 그 그룹이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M&A를 한다든지,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IPO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얘네들 너무 커지는데, 너무 독점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규제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수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좀 널널하게, 그쵸? 좀 널널하게 잡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쯤에서 그런 그룹별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아, 여기 살짝 밀릴 수도 있다. 근데 요렇게 삐죽 나오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부터 매수 잡아 들어가면은 큰 탈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양날이 검이 된 겁니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IPO인데요. 글쎄요. 이게 좀 말이 좋아서 공격적인 IPO인 거고, 아, 말이 안 좋으면 독과점을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재벌된 기업들, 뭐 카카오 기존 사업자 형평성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카톡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카카오라는 그 대그룹의 뒤에서 IPO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가 조금 좀 제재를 받고 있고 조금 몸을 사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주춤거리는 부분이다. 그 정도까지만 이어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카카오 게임즈의 이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룹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전에 한 반년 전이었죠. 반년 전에 SK 그룹이 그렇게 됐어요. 나름 긍정적인 재료들도 많이 있고 그랬던 기업들인데, 결국 SK 그룹이 움직이다, 하락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이슈들 다 영향을 못 받고 그룹 따라서 같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뭐 혜택도 받으면은 악재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글쎄요, 받아야 되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살짝 이탈은 하긴 했어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 라인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갖고 등록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등록이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분 허브리핑 영상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딱한번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허브경제TV가 재료 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거를 받아서 그냥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조금 위험한 종목을 건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뭐 오늘도 대원 화성 매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깔끔하게 수익 인증 카톡 보내주신 거,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거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 이 정도 스타일이면은 괜찮다, 이 정도 매매 방법이면 나도 잘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